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하늘을 휘젓고 다녀 전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죠. 사실 드론 방어라는 게 실전에선 쉽지 않습니다. 요격용 미사일이 그나마 효과적인데 드론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막는 쪽 손해가 크죠. 강력한 광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다른 장비나 아군 드론까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도심 지역에서 다른 피해 없이 상대방 무인기만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. 바로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건데요. 먼저 개별 드론들의 자세 제어 장비에 대한 전자적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. 그리고 표적한 드론의 해당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특정 전자파를 좁은 대역의 주파수로 쏴 떨어뜨리는 겁니다. A라는 제조사의 드론이 100대가 있고 B라는 제조사의 드론이 100대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나르고 있을 때 A라는 드론만 쑥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아직은 10m 거리에서 실험돼 전자파 출력을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. 북한 무인기나 드론에 대해서는 우선 기체를 확보해 전자적 정보를 수집해야 기술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.